자, 오늘은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때 많은 분들이 이 오버헤드 프레스 몸 앞에 띄우는 느낌, 뜬 그립으로 오버헤드 프레스 하는 느낌을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오버헤드 프레스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. 바벨을 잡고 언덱하게 있는 몸 옆에 붙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언덱을 하는데, 자, 등을 모아주고 몸을 옆에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되면은 턱도 내 동선에 방해가 되고 가슴을 제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. 바벨을 잡고 팔꿈치를 먼저 앞으로 보내주는 겁니다.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약간은 프론트 스쿼트 느낌이 나도록 팔꿈치를 먼저 보내고, 그 다음에 그대로 바벨의 힘을 바벨을 몸으로 받는 겁니다. 이렇게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릴 텐데, 바벨을 오버헤드 프레스가 아니라 프론트 스쿼트를 한다 생각하고 앞으로 보내고, 그 다음에 이 팔을 통해서 바벨이 내 몸 전체로 전달이 되도록 몸 앞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올려놓고 그 상태 그대로 언렉을 하는 겁니다. 이 상태 그대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겁니다. 절대 등을 모아주는 느낌이 아닙니다. 자, 정면에서 해서 제가 다섯 개까지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립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팔꿈치를 먼저 보내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부터 말은 안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팔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몸에 얹어지는 느낌입니다. 몸 옆에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몸 앞에 올려놓는 느낌. 이걸 깨우치시면은 아마 오버헤드 프레스가 좀 더 쉽게 밀리고 더 타이트함을 가져가기 쉬울 겁니다. 가슴이 하늘을 바라보기도 훨씬 용이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 바운스를 쓰는 그 느낌도 좀 더 쉽게 쓸 수 있어서 원RM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.